전국이 다시 코로나 비상 상황에 놓인 가운데 그제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이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어 논란이죠.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등 주최자 6명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집회 이틀 만에 엄정 대응을 말했습니다.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발 디딜 틈 없이 종로거리를 가득 메운 집회 인파. 서울경찰청은 그제 오후 8천 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개최한 민노총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양경수 위원장과 부위원장급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령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또 집회 예정 장소였던 여의도가 봉쇄되자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종로로 이동한 정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사회자와 주요 발언자 등 집회 참가자 12명도 특정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집회 이틀 만에야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지난해 8.15 집회에 대해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. 경찰은 우선 주요 참가자를 조사한 뒤 채증 영상을 통해 나머지 일반 참가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